아랍이며 에서는 야곱의 이름이 더 이상 기억되어지기를 원치 않는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야곱과 에서의 투쟁이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어. 그러나 이제 종말에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표현하셨냐면은 오바댜 1장 18절에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다. 이게 뭔 말입니까? 야곱은 불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 중에 애굽으로 가가지고 총리가 돼가지고 이방 사람과 같이 되어버린 요셉은 불꽃입니다. 불이 가만히 있으면 에서를 이기지 못합니다. 에서는 여기서 초계, 그냥 나무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에 에서의 초계를 불사르기 위해서는 야곱 하나만 가지고 안 됩니다. 불만 가지고 안 됩니다. 불뿐만 아니라 열심히 힘을 내는 요셉. 요셉은 성경에 오바댜 본 불꽃 플레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요셉 갈라진 가족을 하나로 뭉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 두 무너진 담, 두 집을 통일하여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는 것도 열두 지파를 다시 하나로 묶으시고 신결한 마지막 때 에서를 공격하기 위한 무기도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갈라진 민족을 하나로 삼키하여 요셉의 불꽃을 반드시 불에 댕겨야만 초계를 살을 수가 있다. 이렇게 예언하셔가지고 에서를 심판하시는 계획을 성경에 미리 예언하셨고 요셉이 그 형제를 다 만날 적에 그 애굽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옛날 일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은 요셉을 그 우물가에다 던져버려가지고 죄를 졌지만은 요셉을 딱 보니까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세월이 지나가지고 요셉이 출세했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형제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두 형제가 이제 갈라지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가 됩니다. 이 하나가 되게 하여 요셉이 그 형을 향하여 뭐라고 하냐? I am Joseph. 나는 요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형제들이 깜짝 놀랍니다. 결국 열두 형제들이 이제 하나가 됩니다. 이건 뭘 위한 나는 요셉이다. 이 말 자체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힘을 통하여 야곱의 집을 하나로 통일시킵니다. 그 나는 요셉이다 이 말은 앞으로 있게 될 구속의 전조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37장을 통하여 요셉과 유다가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가 되는 것을 말씀하셔서 에서를 무찌르는 계획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패배될 때 야곱은 승승장구를 이루어서 이 야곱의 집이 전 세계의 나라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들을 다스리게 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 예언은 메시아 예수와 왕께서 에서를 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에서를 멸하시는 장면을 이사야서 63장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여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어찌하여 내 얼굴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틀을 밟은 자 같으뇨.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와께서 피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를 철저히 하나님께서 멸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옷에 핏자국이 얼마나 묻었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또 그가 피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에서를 무찌르셔서 우리들의 사명은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이 파수꾼은 음성을 아끼지 말고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 음성은 야곱이로되 이 음성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네. 에브라임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일 것이라 이 음성을 통해 외쳐야 됩니다. 이러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더라. 이 시온으로 올라간다는 말 이것은 예수와의 왕국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로다 이렇게 시편 121편 6절 말씀을 하고 난 뒤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려다 이 기도를 해야 할 필요성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지금 우리가 앞으로 야곱과 에서의 투쟁을 통해 어떤 결과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토라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에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샬롬 예수와 마시아 아멘 샬롬.